자, 오늘 주요 이슈 볼게요. 자, 인텔의 파운드리 선언 있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 낙수 효과 기대합니다. 어떤 낙수 효과?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입니다. 예, 자, 인텔이요.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 공식화했기 때문에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게는 경쟁자가 생겨서 투심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인텔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뭔가 장비도 필요하고, 소재도 필요하고, 부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그죠? 수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건 열리나? 수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요것도 안 열리네. 네. 링크가 이렇게 안 열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찾아낼 수 있어요.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제 휴대폰을 볼게요. 그런 종목들은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좀 많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닛 테스트 이런 것도 보시고. 그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장비 회사. 좀 말씀 드려볼까? 말로 좀 드리는 게 볼게요. 반도체 장비 했어. 반도체 장비. 이게 열리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링크가 잘안 열려서, 송구합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뭐 굉장히 뭐 많이 있네요. 보니까, 잠깐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그런 하도 많아가지고 금방 안 찾으시네. 네, 일단 저좀 찾고 있는데요.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또 내용들이 있어요. 자, 수발 거닥기시긴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한 게 디스플레이 화학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예, 실적 기대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철강은 아시잖아요. 뭐 포스코 이런 거 보셔야 되고, 화학주들 아시죠? 효성 TNC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고, 코롱 인더 이런 종목들, 디스플레이 업종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뭐 고영이라든가 SFA 반도체라든가 알파 홀딩스 뭐 그런 기업들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라니님. 네. 커피 먹으라고 주셨다. 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지금 하나씩 다 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너무 이렇게 막 많아가지고 준비한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집어드리면은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집어내시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유용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개 정도는 내가 종목 하나 피킹을 해서 2, 3일 또는 3, 4일, 일주일 이내에 수익을 꼭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이 딱 꼽히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를 매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수빈님께서 포스코 강판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게 포스코 강판 이런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필이 한번 딱 꼽히는 종목. 여기 오늘 6% 올랐는데 반등 나왔을 때딱살때 됐네. 이런 느낌이 그죠? 자, 살때 됐네. 저점과 고점에 딱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살때 됐네. 그죠? 그죠? 수비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집중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잘했어. 근데 집중한 게 너무 좋은 종목 선택한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베팅을 한 거예요.
너무 좋은 사례야.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 여기서 듣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났으면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시사점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게 공유가 되는 거고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예,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요,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왜곡된 약간 시장에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마치 어떤 집단이 막 아무도 모르는 그런 종목을 갖고 있어서 우리한테 오시면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종목은 다 똑같이 보는 거고요.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몬드님께서 서울 옵션 8,000원대 사서 수익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거. 어? 얼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걸살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자기 자신한테 필이 딱 꽂히는 거예요. 승부수를 한번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곽 부장과 소통하는 이 자리에서는 안 좋은 종목은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실 거는 사는 타이밍을 잡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샀는데 물릴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아까 닉네임 아주 훌륭하신 분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과실은 달다. 인내는 달다. 결론적으로 참는 게 수익이니까 쓴게단 거니까 인내는 달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어쨌건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칼 조니님께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에 필이 꼽으셨어. 꼽혔는데 5,400원 사셨대.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 5,400 얼마에 샀다? 자, 그러면 자 서플러스 글로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서플러스 글로벌 살때 됐네 이런 개념이에요. 예, 저점과 고점의 딱 중간 포인트예요. 요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만약에 빠져? 그러면 보유. 자, 보세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2017년도 매출액이 1,117억, 2018년도 1,461억, 2019년도 좀 낮다. 1,100, 2020년 1,256. 무난하잖아요. 그죠? 그 서플러스 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중고 장비가요, 수천억 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서플러스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이, 야, 반도체 그거 내재화 좀 시켜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장비값이 얼만데 그게 돈이. 아, 뭐 구멍가게에서 뭐 사탕 하나 사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중고품이 팔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규모 있는 반도체 장비 중고 회사가 서플러스 글로벌이에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 조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5,400원? 아니, 빠질 수 있지. 5,400원 빠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주식을 샀다라는 포인트고 기다리시기만 되고 그죠? 기다리시기만 되는 거고 외국인들도 안 사주면 빠지겠지만은 미래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좀더 사겠다. 요런 개념만 가지시면 됩니다. 네, 상담됐죠. 그래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뭔가 좀이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자 개인마다 한 개, 딱한 개. 하나만 캐치해 가세요. 하나만 캐치해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뭐 100개를 다 사실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F이스트님께서 좀 이따 대한전선 이렇게 좀 이따만 말씀드릴게요. 대한전선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방송을 함께 하시면은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주 반도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또 볼게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엄청난, 저도 오늘 또 이데일리 출연하면서, 또 이렇게 저하고 이제 제가 색다른 시선이라는 코너를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프로에서 염차장이 나와서 또 코너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나 저나 다 증권사 출신이고 증권사 지금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나온 거고 전부 다그 어떤 조사 분석자의 합리적인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내말 믿어. 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가 금리 상승, 시장 금리 상승에 금융주 수혜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융주 이자 수익 기대 형성, 이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내일의 주요 일정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내용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센티멘탈이죠. 센티.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동향지수 이런 것도 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29일날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EU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또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또 정리를 했어. 제가 좀 정리한 강도가 좀 세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꾸 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은, 물론 요거 지금 요 스트리밍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녹화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조회수는 몇천 건이 나와요. 근데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뎁스 있는 자료를 위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더 정리를 오늘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장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 시장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시장 분석 지금 분위기를 봐야 돼요. 분위기 봐야 돼요. 지금 시기는요,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이다. 자, OECD 보고서에 의하면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5.6%로 전망을 합니다. 지난 12월 전망치 대비 1.4%포인트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망 상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 백신의 보급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나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성장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이 발표가 됐죠. 재정정책의 이면에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증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나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 어디서 나노? 세금을 거둬야죠. 세금을. 그죠? 그런 고민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 시장에서 1조 9천억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세금을 거둔다네? 그래서 안 좋아요. 이래서 기술주가 빠진 거예요. 미국 민주당에서 법률세율을 현행 21%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 활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 하나의 부정적인 팩트로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유로존과 중국 등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IMF와 같은 상황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장 경로 전망이 어떤가 한번 리포터가 몇한뭐한열몇 장짜리 나온 게 있어 읽어봐서 좀 정리를 했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4분기 이후에나 소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